압도적인 중공군 인해 전술에 이번에도 국군이 밀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 2군단 이하 5사단과 8사단 이전과 같이 무질서하게 후퇴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후퇴하여 1953년 1월 미 8군 사령관 밴프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과 이별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략이 끝끝내 트루먼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진해서 군대를 떠나기로 한 밴프리트. 밴프리트 장군의 후임으로 맥스웰 테일러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밴프리트 장군은 떠났으나 국군의 전투력은 이전처럼 형편없는 오합지졸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실 국군은 꽤 오랫동안 중공군 공포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공군에게 포위가 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졌던 것이 국군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과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담당 지역에서 지 마음대로 이탈한다면 동료 전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 유엔군들 사이에서 국군이 보인 행동이 꼭 그랬습니다. 국군이 담당 지역에서 제멋대로 후퇴하는 바람에 다른 유엔군이 포위당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벌어졌던 것입니다. 중공군의 전사 자료를 보면 한국군은 마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초와 같이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군대라며 비웃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밴프리드 장군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국군은 중공군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최대한 버텨냈고 더 나아가 반격까지 할 수 있는 군대로 변신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금성지구 전투. 이 전투는 국군에게 치욕만을 안겨줬던 중공군과의 마지막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 금성지구 전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2년 10월 초 공산 측과 미국 간 휴전회담은 결렬됩니다. 서로 너무나 달랐던 포로 교환 방식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양측의 포로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도록 놔둬야 한다는 방침. 반면 공산 측은 포로들이 속한 원래 국가로 송환해야 한다는 방침. 이러한 포로 처리 문제로 인해 휴전회담은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분위기는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우리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포로들의 자유송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 휴전회담은 이때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발간된 동아일보를 보면 이제 곧 휴전회담이 타결되어 전쟁이 끝날 분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회담이 급 진전되자 당시 한국 정부는 격렬하게 휴전회담을 반대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억울해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하지만 힘없는 한국 혼자서 외치는 이런 결사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휴전회담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그런데 중공군은 몰래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의도는 미국의 보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북한의 점령지역을 넓히자는 것. 그렇다면 어디를 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전선을 쭉 살펴본 중공군 지부는 가장 만만한 국군이 단독으로 지키고 있고 엄준한 산들이 둘러싼 지역, 그리고 금성천이 동쪽으로 흐르는 화천의 북방 금성 돌출부. 이곳을 타겟으로 정하게 됩니다. 1953년 6월 10일부터 9일 동안의 중공군 공세. 너무나도 많은 병력차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 중공군은 북한강 서안의 수도고지와 그 밖의 고지군을 모두 점령하여 13km 정면에서 4km나 남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압도적인 중공군 인해 전술에 이번에도 국군이 밀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 2군단 이하 5사단과 8사단 이전과 같이 무질서하게 후퇴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후퇴하여 아이슬란드 선으로 철수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미 공군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미 공군은 중공군의 추가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공군이 내려올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의 집중 폭격. 이 어마무시한 폭격 때문에 중공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할 생각을 깨끗하게 접게 됩니다. 1953년 6월 18일 전선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중공군의 막판 승리로 마무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관리하고 있던 반공 포로들에 대한 대대적인 석방을 하는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에 공산 측도 놀랬고 미국도 꽤나 놀랬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휴전회담을 벌이고 있던 미국과 공산 측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다분했습니다. 마오쩌 등은 이승만의 이 조치에 특히나 분노했습니다. 마오쩌 등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이승만 마음대로 자국 군대의 포로를 석방해서일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오쩌 등은 6.25 전쟁의 마지막을 중공군의 승리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뉴스는 중공군의 이 승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오쩌 등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도록 하라. 적어도 한국군 1만 5천 명 이상은 전멸시켜라. 중공군 지휘부는 화천 수력발전소와 화천 저수지가 있는 곳, 즉 화천 점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이곳을 최종 목표로 했을까? 그것은 바로 2년 전 용문산 전투 패배의 복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자국 병사들이 화천 저수지에서 집단으로 수장되었던 원수를 갚고 6.25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953년 7월 13일 저녁 9시 휴전을 2주 정도 남겨둔 여름밤 1만여 발의 포탄이 떨어지며 중공군의 6.25 전쟁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공군 5개 군 15개 사단 총 17만 명력 중공군의 공세는 금성 돌출부 양측방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후 정면에서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이 밀려나기 시작했고 정면의 6사단과 8사단에게도 중공군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중공군 정찰부대가 미리 침투에 들어오는 바람에 수도사단 이하 1연대 지휘소는 초반부터 타격을 받았고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상황이 가장 급박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단장은 1연대의 급박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953년 7월 14일 02시 수도사단장은 구원부대인 기갑연대를 급박했던 1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로 보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53년 7월 14일 04시 위급한 곳은 1연대였는데 즉각 기갑연대를 1연대로 투입시켜라. 그러나 이미 1연대는 완전히 포위당해 전멸 직전이 된 상황. 1953년 7월 14일 06시 미 8군 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사령관은 중공군이 금성 돌출부의 양 측면을 돌파한 후 국군 부대들을 우방해서 전부 포위 선멸할 계획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국군 2군단 이하 모든 부대는 금성천 이남으로 전면 철수하라. 그러나 도망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중공군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의 집요한 추격이 시작됩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계속 쫓아오는 중공군. 국군은 미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포위 선멸전이 일어날
악몽 같은 상황. 그러나 이때 국군 6사단 이연대의 희생은 귀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교암산으로 투입되었던 6사단 이연대 병사들. 이들은 무려 9시간 동안을 버티며 중공군을 붙들어놨던 것입니다. 이내 전술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 아군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려 6차례나 진내사격을 요청한 국군 6사단 이연대. 결국 이들은 공격 첫날 거의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국군은 후방에서 11사단을 끌어와 피해가 큰 6사단과 교대시켰고 8사단과 5사단으로 3사단의 빈자리를 메꾸며 방어선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15일 국군 2군단은 와이오밍선 전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백암산까지 내려온 중공군은 장마로 인해 보급 추진이 어려웠기에 이미 공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그러자 정일권 군단장은 전방에 있던 3개 사단을 이용해 반격 작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 국군의 자존심이 달려 있었습니다. 국군 입장에서는 이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분통 터지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16일 정일권 군단장은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국군 3개 사단은 중공군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중공군만큼이나 악착같은 공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11사단, 그들은 미군의 후방 지원을 받으며 공격했으나 끝내 602 고지 확보에 실패합니다. 국군 8사단, 중앙에서 반격을 시작한 8사단은 금성천 남한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며 반격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5사단. 국군 5사단은 중공군의 악착같은 방어에 부딪혀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미군의 후방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계속했고 가까스로 백암산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3년 7월 19일 공세 시작 3일 만에 금성천 남한에 도달한 국군. 그러나 정일권 군단장은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중공군에게 빼앗긴 영토, 그 영토를 모두 되찾아야만 한다. 남쪽 금성천에 도달한 국군 사단들은 모두 금성천 북쪽으로 진격하라. 하지만 국군의 지휘권은 미 8군 사령관인 맥스웰 테일러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휴전을 화합해둔 시점에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끝내 이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금성전투는 이승만과 마오쩌 등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휴전회담을 계속 반대하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이승만. 반면 마오쩌 등은 국군에게 대타격을 가함으로써 북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미군 또한 금성전투에서는 후방에서 화력 지원만 엄청나게 했을 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휴전회담을 코앞에 두고 판을 크게 벌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대로 휴전이 된다면 국군은 원래 위치에서 4km 뒤로 물러난 셈. 하지만 국군은 14,373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으나 중공군은 66,000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군이 영토는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중공군은 국군보다 몇 배의 희생자를 내며 마치 사람을 갈아넣고 땅을 빼앗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무질서한 후퇴가 아니라 최대한 버티다가 후퇴했고 이후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펼쳐 금성천 남한을 확보하고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또한 국군은 화천을 점령해 용문산 전투에 복수를 하겠다는 중공군의 목표도 저지했습니다. 6.25전쟁 최후의 전투였던 금성전투. 이 전투에서 보여준 국군의 끈질긴 감투정신과 일치월장한 전투력. 이것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군을 지탱하는 원천이 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